전에 계시던 연사님들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제가 좀 떨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 감나무를 이제 연사로 제안을 해주셔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행의 감을 찾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연합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자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여행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가는 게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산을 왜 올라가서 왜 힘들게 올라가 다시 내려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고 싶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여행의 스타일은 개개인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여행을 할 때 내가 좋으면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전공 공부를 할 때 특히 관광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24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 트래블이고, 그 전에 보면은 트립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분류로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좋아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울해 보이나요? 안 우울해 보이죠? 저는 근데 사실 여행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울에 쌓였고 뭐든지 좀 피해망상증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이제 사업도 어떻게 되시고, 그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4년 동안 수술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한테 다 가면서 막 수긍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항상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만 하게 되지 하면서 어떤 틀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시절을 거치다가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수능을 봐서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계속 나는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딱히 해결책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을 다시 재수를 하게 돼서 1년 동안 이제 1시간 반 동안 가는 거리를 통학을 하면서 이렇게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도시락 보통 이렇게 사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온통 두 개를 항상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점심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학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거기 들어있는 쪽지를 보면서 이번에는 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수능을 봤죠. 근데 그 재수를 했던 수능마저도 제가 원하는 나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다가 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준영아 시험 잘 가니? 딱 이 말을 하시는데 뭔가 확 와닿았어요. 그 말이,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떤 목표 방향성도 없이 자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만 보여드리는구나 하면서 딱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그냥 계속 TV를 보고 그런 이념은 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V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대관령에 폭설이 내린다, 100년 만에 폭설이 내린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추운데 여행을 가야 되냐?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런 슬픔들 있죠. 그런 슬픔들이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치유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스트잇 하나를 그냥 적어가지고 화장대에다 부모님께 저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준비 없이 혼자 강남만 들고 헤드폰 다 꺼버리고 그리고 강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여행은 이렇게, 지금 청량역에 저렇잖아요. 이렇게 맥주와 과자를 들고 정동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때는 2005년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진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정동진에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딱 일출이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뭔가 처음부터 첫 여행이 잘 된다는 느낌이 다 드는 거예요. 다 그 올라가는 곳을 보면서 아, 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약간의 어떤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저만 혼자 있었던 거죠. 전공생 가면 다 누구랑 오나요? 다 이렇게 커플들이 와가지고 깔짝 끼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셀카를 너무 찍고 싶었거든요. 누가 찍어준 사람도 없으니까 제 생각에 삼각대를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앞으로 딱 찍고 오니까 아 이제 옆에 있는 커플들 쟤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시선은 저는 그것마저도 즐겁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정신이라는데 예, 강연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내 그림자도 좋고 뭐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그 정류장에 앉아있으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학생은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꼭 물어보세요. 아마서 서울에서 왔어요 하면서 우리 딸도 뭐 학생이나 같은 뭐 나이다 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혼자 다니니까 더 다가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뉴스에 나왔던 대관령 올라갔어요. 근데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보니까 대관령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직원이 말렸어요. 오히려 여기 지금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시간도 딱 안 맞는다 그랬는데 굳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진짜 나밖에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춰고 셀카도 막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은 곳에서 낯선 것들 사이에서 설레이도록 걸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감성이 좀 폭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의 대가적인 어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발전기는 마치 어항에는 여관이 있고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은 파란 수초 같았고 그리고 저 고원은 푸른 수초 같았고 나 자신은 이제 물고기 같았던 거죠. 근데 어항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 어항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어항이 투명하니까 제가 실패를 계속하다 보니까 제 한계를 딱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지도 않았으니까 평소에 집에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세상, 더 큰 꿈,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역사를 이제 해서 나그네가 되고 그릇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여행을 떠나는 물고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학교 생활을 하든 사람이 치이면서 한 학기를 막 미친 듯이 보내면 항상 여행을 갔어요. 왜냐면 계속 그런 생활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내 자신은 학점에 노예가 되고 막 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점점 강해질수록 아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항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수학이 낮아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전 이렇게 여행을 했으니까 어떤 감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써봤는데요. 저는 계획을 하고 여행을 하지 않아요. 다만 여행을 떠나서 계획을 합니다. 가서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서 그 덜컹거림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한 설렘을 느껴졌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설렘이 점점 이제 저한테는 큰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네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네일로 여행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네일로 여행이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네일로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뭐 아무 정보도 없었는데 제가 진짜 아무 계획도 없이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오긴 하거든요. 정선을 갔다가 영원을 갔다가 제천을 갔다가 안동을 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울산, 부산 뭐 해서 쭉 해서 7일 동안 총 이제 목포에 딱 도착을 합니다.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제주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를 또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전거를 빌리고 3박 4일 동안 그냥 뭐 폰도 뭐 이런 거 하나도 빌리지도 않고 쫙 돌아서서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주도 여행이 막 올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붐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는데
마취사 가니까 제가 시리어 하나 꼬이는데 특이하게 이제 찜질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고 또 나와 광주로 딱 나갔는데 광주에서 그냥 또 서울로 올라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근처에가 그게 있더라고요. 지리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은 1박이 다 이렇게 종주하고 야호하고 총 21일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한테는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숙제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즉흥적으로 하면서 모르는 이런 예상치 못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정선 갔을 때는 정선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원빈이 세인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빈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원빈 생가를 온 그 일본인 관광객들한테 가서 내가 그럼 가입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정선 가입도 해주고요.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는 편의점 아주머니가 아우 진짜 학생 이렇게 3박 4일 돌아다니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기아진한 맛있는 이런 이제 편의점 음식들도 싸주시고 그리고 지지산 갔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같이 길쳤다가 같이 가요 해서 이렇게 또 지지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뉴욕에 이제 뉴욕이 꿈을 꾸다가 뉴욕이 생각나서 뉴욕을 갔어요. 원래 유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뉴욕을 가서 맨하탄에 스트리트가 되게 많잖아요. 1번부터 2번가 3번가 거기를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는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행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행을 하면 자신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자신과 소통을 제가 여태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6년에는 중국 횡단하면 제 청춘의 역동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고 그 다음 2007년에는 제 내일도 여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즉흥적인 여행, 그리고 2008년에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잠시 비우려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템플스테이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지리산 갔다가 보면서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표정이 좀 경직되어 있는데 점점 여행을 할수록 이제 뭔가 이제 여행을 즐긴다는 그런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얼굴이 됐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인생이 적극적이어지고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관광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근데 갔다 와서 이 관광학이 제가 하려고 한 스펙트럼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이랑 관광을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국대학교를 편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행이 저한테 진로의 마침반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저의 이런 의미 있는 여행들을 군 시절에 이제 틈틈이 2년 동안 이제 공책에다 적어가지고 2010년에 블로그를 첫 게시합니다. 근데 제 블로그로 가면은 그게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서 진짜 거의 A4 한 10장 정도 나오는 한 포스팅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여행의 그 느낌을 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세세한 사건까지 모두 포스팅을 해요. 누가랑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보여줬다. 그런 거를 이제 마치 보는 사람이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는 막 이렇게 파워블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골 손님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방명동에 적어주시면 그걸 보니까 좋은 소식, 좋은 기운이 넘쳐나서 힘이 난다.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상상돼서 멋지다. 아니면 여행을 떠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길자리와 같은 홈페이지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뿌듯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그 주제로 갔다 왔어요. 특히 어떤 여학생은 이제 강릉에 제일 추울 때 또 저랑 똑같이 눈방 내릴 때 똑같이 갔는데요. 가서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왔어요. 아 여기 진짜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우니까 나가라고 다 거쳐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았다. 나는 진짜 이 극한을 느끼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진짜 이 강릉하면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자기가 하고 이런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지금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여행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로 표현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이랑 이런 바람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전달할까 해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깊은 기를 들여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전체적인 삶의 리듬 같은 것이 사라진다. 삶의 탄력을 잃게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침대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걸 침대에서 보고 있으면은 삶의 탄력을 좀 잃게 될 것 같아서 그날 바로 그때가 7시였거든요. 바로 그냥 떠났습니다. 광주로. 광주 기차 타고 떠나서 7일 동안 또 이렇게 또 레이블 여행을 하고 그때도 또 예, 아무 계획이 없게 갔겠죠. 그래서 저는 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어항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근처라도 지금 떠나보세요. 특히 여기 전주에는 정말 가볼 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낯선 곳에서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